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chilling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이 뮤직비디오 빨리 시청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. 단체곡이에요. 오랜만에 몽골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단체곡 뮤직비디오는 오랜만에 봅니다. 어떻게 이 멤버들이 모일 수 있었는지. 리미킹, 1A, 오지마, 워프즘, 팡랩 이렇게 다섯 팀이 뭉쳤습니다. Man in Black이라는 뮤직비디오가 9월 2일날 업로드가 되었어요. 아, 제가 이거를 뮤직비디오를 이미 촬영하기 전에 미리 한번 봤는데 그냥 뭐 하드하고 그리즐리하고 그냥 뭐 난리 났습니다. 리미킹이라는 아티스트의 리액션 비디오를 몇 개를 찍어보면서 알았어요. 아, 이 래퍼는 굉장히 하드하구나. 뭐 DMX나 6ix9ine이나 그런 래퍼들 있잖아요. 진짜 하드코어하게 뱉는 뭐 MOP 뭐 이런 랩 이런 팀들. 예,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. 아무래도 이 곡은 약간 갱신이 될 것 같은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Man in Black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야, 어떻게 또 조합이 이렇게 되지? 오우, 후. 지금 당장 거리로 뛰쳐나가서 카브리올레 차량을 타고 달리면서 막 랩을 해야 될 것 같아. 베이스 모드예요. 오우. 생각해보니 여기 다 하드한 래퍼만 다 모였네? 후. 맨 인 블랙, 맨 인 블랙, 맨 인 블랙 막 이렇게 외치는 게 굉장히 흥분되네. 야. 이따가 저 운동 갈 거거든요. 오늘 일요일인데 이 음악을 무한으로 즐겨 보겠습니다. 야, 이거는 뭐 운전하면서 들었으면 과속할 것 같은데? 어? 내가 아는 팡랩이 아닌데? 왜 이렇게 달라졌지? 우! 뉴 팡랩인 것 같아. 야, 비디오가 그냥 갱스터 무비를 찍었네. 후! 이거는 힙합 좋아하는 특히 남성 팬들은 뭐 제일 좋아할 것 같아. 오우. 몽골 힙합에서 제일 하드한 래퍼들만 다 모였어.
약간 바이브만 생각하면 인원도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예전에 DJ 칼리드의 Welcome to my hood 같은 그런 바이브도 느껴져. 제가 아는 몽골 래퍼들은 뭔가 되게 강인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.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것 같아. 이거 뮤직비디오 속의 내용을 보면 예전에 제이지가 진짜 초창기 때 영화배우로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. 갱스터 무비인데 그게 Street is Watching 이라는 그거를 저도 제이지의 광팬이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약간 내용이 그런 느낌이야. 야, 이거 진짜 하드한데? 제가 근자에 들었던 몽골 힙합 중에 이 정도로 그리즐리한 곡은 없었어. 크로스핏 한 10분 한 느낌이야 이거 들으니까. 이런 곡은 사실 이렇게 제가 촬영하면서 즐기는 것보다는 공연장에서 즐겨야 그 흥분도가 극대화될 텐데 이렇게 또 촬영으로밖에 흥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. 몽골 힙합에서 가장 하드한 래퍼들만 여기 다 모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 느슨한 구간이 전혀 없었고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막 계속 하드하게 가는 것 같아. 악셀레이터 최고로 밟고 그냥 푸시 투 더 리밋 하는 거지. 화려한 라인업과 뭔가 좀 음악적으로도 되게 좀 막 변화무쌍하고 요란한 음악들을 예전에 우리는 DJ 칼리드 앨범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. 요즘 DJ 칼리드는 좀 많이 유연해지긴 했는데 많이 알려지기 전에 막 Welcome to my hood 같은 그런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의 그 갱스터 뮤직비디오들의 어떤 스토리들은 크게 다르진 않아.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거리에서 생겨나는 일이고 근데 약간 내용이나 바이브는 제이지의 Street is Watching 약간 그런 느낌도 보는 것 같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 몽골 사는 래퍼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강인해 보여요. 뭔가 터프한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. 그 어느 나라 래퍼들보다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나라 래퍼들의 특징인 것 같고 정체성인 것 같아. 어떻게 보면은 6ix9ine보다 더 잘 어울리는 래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. 6ix9ine의 막 그 괴성 지르는 래핑에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 나라의 특성이나 이 랩 게임의 특성상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. 개인적으로는 요즘 다른 나라만 보더라도 한국도 그런데 뭐 멈블랩 하는 래퍼 뭔가 칠 바이브의 음악들 만드는 래퍼 뭐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좀 몽골 래퍼들의 느낌은 확실히 정체성이 있고 자기들만의 곤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